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파 중계 방송 일방 통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고려대와 경희대의 경기를 보내드렸었는데 아주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수렴해서 좀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경기 5월 7일에 열렸던 연세대와 건국대, 건국대와 연세대 간의 경기입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각자의 편을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의 편을 들고요. 제 옆에 박담비 기자는 건국대학교의 편을 들 예정입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방송 들어가서 경기를 보시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와 연세대 경기. 이 경기는 건국대 홈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렇죠. 네, 연세대가 먼저 공을 잡고요. 자, 김지환의 3점 슛. 참 깨끗해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한 폭의 그림 같을 수 있는지. 포물선이 뭐 이거는 컴파스로 그린 것 같은. 네. 이거, 바로 아, 대조적이지 들어왔네요. 않습니까? 백판 맞고, 일반. 노리는 거죠, 이게 에이, 전형적인 이건 노린 거 슈터죠. 아니죠. 표정 보세요. 어, 패스가 이건 들어갔네. 뭐죠? 네. 정확히 길을 잃고 지금 끊은 건데요. 네, 이원 뭐. 선수가 역시 센스가 있네. 지금 속공에서 패스가 아주 깔끔하게 나갔네요. 네, 이건 기본이죠. 네, 속공 하나 넣어줬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와, 진짜 이거는. 자, 신발도 예쁘고, 아, 잘생기고, 마무리도 좋고. 얼굴이 참, 잘안 나와서 못 누가 봤는데요. 이 선수를 1학년이라 보겠습니까? 깔끔한 3점 역시 또 들어가네요. 네, 던지는 게 자꾸 3점씩밖에 없군요. 맡으시는 팀마다 자꾸 동아리 수비 펼치는데요, 이거? 네, 이원대 선수의 3점 슛. 그래서 초반에는 6분 41초. 건국대가 10점을 앞서, 10점을 넣었네요. 자, 지금 보셨습니까? 이게 하이로 플레이. 네, 정말 국가대표 센터 김준일. 대단하지 예비죠? 않습니까? 네. 이거를 꼭못 끌어내네요, 또 연대 쪽은. 자, 이걸 패스라고 아, 했습니까? 지금 3명이 뛰는데 혼자 달려가. 이게 이기적인 농구지 네, 뭡니까, 둘은 대체? 막아주는 거예요. 세이프티맨이라고 아, 뒤에 해서요. 아무도 없는데 뭘 막습니까, 대학농구 지금? 헛다니셨구만.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뭘 봤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또 바스켓 카운트를 허용하나요? 195cm짜리 센터한테. 네, 이건 뭐. 사실 연세대가 더블 포스트를 쓰면서 절대 해서는 안될 이것도 행위거든요. 못하면 대학 선수 때려쳐야죠. 네, 아, 지금, 웅, 허, 웅. 아, 대단하네요, 진짜. 길거리 가면 이런 네. 선수 많습니다. 아, 지금 KCC 담당팀 아닙니까? 기자 아닙니까? 바꿔주시겠죠? 뭐, 이 정도 네. 되면. 자, 지금. 자, 혼자서도 자신 있다. 이거 바로 자신감의 홀린 슛이네요. 지금 표정이죠. 뭐, 그냥 아무런 접촉이 없어도 쳤네, 쳤네. 저렇게. 지금 눈 삐었습니까? 쳤네. 지금 초록색 같이 앞에서 봐야죠, 깔맞춤하고 왔네요. 지금 저거는. 생각해보니까. 건국대랑. 아, 진짜. 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죠. 깔끔한 패스에 이은 3점. 이게 바로 네. 농구 정석 뭐, 인정합니다. 아닙니까? 이거 스크린 놓쳤어요. 뭐, 어쩌다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네, 성재준 선수. 하지만 연세대가 이기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19대 16. 자, 김준일 대단하죠? 하나 놓치고 자기가 셀프 세이브까지 다 하지 몸으로 않습니까? 농구하는 선수들이 참 많네요, 네, 이거 연세대에. 김준일 이렇게 두번세번뛸 동안에 건국대 선수도 박스아웃 안 하고 이거 뭐 하는 웨스는 짓이죠? 와리가리 했어요. 네, 가끔은 또 이렇게 또 묘미를 주는 거예요. 홈 정재근 감독님의 관중들한테. 표정은 묘미가 아닌데요, 더 이상? 네, 감독은 소타지만 선수들은 또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허! 웅.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네, 아주 건국대 시 DNA가 정말 대단하게 잘 받았습니다. 25대 18. 네, 숫자가 아주 예쁜데요. 네, 7점 앞서고 있는 연세대. 깔끔한 3점 이번에도 들어가죠. 연세대가 좀 오늘 전체적으로 외곽 수비가 좀 약한 것 같네요.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 3점밖에 못 던지는 것 같은 건국대예요. 아, 아우, 그래서 어찌나 또, 던지네요, 또 네, 이거 하나 또 페이더웨이를. 들어가주네요. 성재준 선수. 네, 뭐, 이 정도는 해줘야겠죠. 4학년인데. 자, 29대 23. 뭐, 넣는 것 같은데 점수차가 안 좁혀져요. 이게 우겨넣기지 아, 뭔? 지금 아이, 파울 또 얻어내고. 아! 트러블링이네요. 네, 아,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뭐, 그럴 그러니까 수도 원숭이 있죠. 닮았네요. 자, 지금,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깔끔한 패스, 네. 이게 한호빈 선수의 장점이죠. 연세대는 지금 이런 플레이 하나도 안 나왔죠, 이럴 참고로. 필요가 없죠. 건국대 수비가 거의 뭐, 롯데마트 자동문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휴, 패스할 지금 필요가 연세대 없어요. 자동문수 이게 더럽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선수한테? 네. 다치면 책임질 거예요? 농구 선수도 이렇게 몸싸움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아, 뭐, 잘 넣어줬어요. 자, 지금 패스 받고. 자, 또 허웅. 아, 정말로 뭐, 농구 대통령의 아들. 네. 혼자는 잘하네요. 뭐, 연세대는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패스를 안 깔끔한 해도 잘 3점. 와, 도대체 열어주잖아요. 수비를 어떻게 할 하길래 줄 이렇게 알게 외곽을 3점밖에 맞나요? 없군요. 네, 성재준. 할 네. 줄 아는 3점으로 이 게임이 어떻게 됐나 보시죠. 기억해두겠습니다. 또또 던지네요. 맞네요, 그 아, 이거 뭐, 와중에. 며칠 전에 제가 앤서니 갤러 그 트라이아웃 갔다 왔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밀어주네, 오픈으로. 자, 그거 이거면 중에 맞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정식 40점 넣어줘야 경기에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픈 내주면은? 그거 중에 정식 경기적인 게 문제죠, 네, 이거는. 아, 아, 김준. 저게 지금 볼을 건대 선수한테 깔끔하게 패스했네요. 우리 그 준일 씨가 많이 피곤해요, 지금. 그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생이 중학교 1학년 수업도 하고 고등학교 수업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뛰어나서 좀 복잡합니다. 좀 피곤해요. 그 중1까지밖에 커버가 안 되는 거죠, 머리로. 자, 지금 보십시오. 아, 이게 지금
참 대단하지 김기훈 않습니까? 선수가 뭐, 딱 이겨줬네요 저걸. 네, 그만큼 패스가 좋죠. 우리는 할 땐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 마지막까지 네. 던지는 집중력 좋지 않습니까? 어이구 전반 그 와중에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네, 40대 40. 연세대가 좀 여유있게 풀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건국대가 좀 뭐 좀 하네요. 연세대만 하겠습니까? 네, 뭐 좀 그 중에 좀 칭찬하고 싶은 선수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는데 네. 이원재 선수, 한우빈 선수, 성재종 선수 삼각편대가 아주 잘 보고요. 네. 유영환 선수는 그 포스트 사이에서도 잘 비벼. 그럼 뭐 연대에서 네. 딱 한 명 칭찬할 것밖에 없을 텐데 누구 칭찬하고 싶으세요? 연세대는 뭐 너무 많긴 한데 김준일 선수 국가대표 2차까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기에서 아주 정말 출중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 경기에서도 정말 뛰어나네요. 자, 후반전 들어가서 우리 김준일 선수의 활약을 또 아기 독수리 펄펄 나는 아기 독수리의 모습 또 보시겠습니다. 비만 독수리죠. 아 패스. 아. 그 와중에 찍혔네요. 네, 파울 아니에요? 파울? 파울이죠 이거. 키는 아, 날로 치사하게. 먹었나요? 네, 진짜로. 아 그럼 심판 탓을 하시죠. 네, 자 김준일 패스. 와 이거 보십시오. 우리 준일이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끝인 걸로 네, 했는데. 아, 김지현 선수의 마무리 좋고요. 참 뭐 어떻게 제가 말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자비롭네요 건국대 네. 수비 여유 있어요. 이거 하나 정도 줘도 이길 수 있다. 네, 그 자부심. 그 와중에 바로 넣쳤습니까? 지금 뭐 하이라이트 이거 편집자가 잘못이 아니에요. 3점밖에 던진 게 없네요. 어쨌든 양궁 다 넣었으면 양궁대. 되는 거니. 우리나라 네. 농구 장점이 양궁이죠. 네. 아 정말 이렇게 돌파도 자주 해줘야지. 근데 왜 자꾸 넘어집니까? 자꾸 치잖아. 버텨봐 한 말이세요. 네. 깔끔한 패스 보십시오. 여기서 연대 딱 건넬 패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연대처럼 해줘야지, 혼자 하지 않아요. 네,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럼 연대는 동아리 팀이니까 지금 혼자 나가는데.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켜보고 있는 농구인들 많습니다. 핸드폰 번호 바꾸려고요. 네. 자, 아 우리 김기훈 선수도 참 믿음직하고. 54대 답답했으면 포인트 가드가 직접 3점을 던질 거예요. 찬스가 났을 땐 과감히 던지는 게 또 현대농구. 저거 어디다 던지는 거죠 지금? 네, 그래도 일단 연대 볼이에요. 아니 네. 이거 건대 볼로 인정. 아닌데요. 자 주지훈 선수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지훈아 네 아 이거 참 패스 수비가 정말로 더티하네요. 주지훈 선수 하이라이트인가요 이거? 또 맞아요 그 와중에. 아, 아 수비 안쓰럽네요. 정말 좀 점프를 안간힘을 다시 뛰는 모습 보십시오. 참. 그 와중에 못 막아요 또. 23번 등번호가 아깝네요. 연대는 애들 밥을 안 먹입니까? 왜 이렇게 네. 뛰어다니질 못해요 지금. 여유있게 하는 거죠 뭐. 딱 한 번 페이크 주면 다 무너지는데 뭐. 그래서 계속 20점 차로 역전패 당하나? 아, 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파울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막아냈는데 심판이 좀 잘못 지적한 것 같아요. 인정하셨습니까 본인이 지금? 61대 55. 네. 예의가 바른 거죠. 와 모세의 바다네요. 쫙쫙 깔리네요 수비가 아주 그냥. 네, 표절하지 마십시오. 이건 봐준 겁니다. 홍의의 바다라고 했죠. 네. 지난 경기에서. 거의 뭐 수비가 건대가 문제가 많아요. 이 헐리우드 액션 뭡니까 지금? 특기입니다 우리 학교. 전공 과목 중 하나죠. 자 63대 57. 자 4쿼터 접어들었는데요. 금 밟지 와, 않았나 지금? 지금 약간 키, 밟은 것 같은데. 키가 뭐죠 저게 지금 195cm. 약간 한 번 더 뛴 것 같은데. 아 좀 의심쩍어요. 아 치사하다 진짜. 몸으로 덮친 것 보십시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넣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패스 미스 당하는 거요? 아 이거 추천 장면 좋은데요. 아 참 이거 속공 장면 이거는 편집해서 길이길이 남겨놔야 되는 뭐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보세요 집에서. 자 참 공구 참 예쁘게 합니다. 네, 근데 바로 인정하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가 인정을 해야죠. 어이구 다리 풀려서 어디 가십니까 김기현 선수. 밀렸어요 살짝. 깔끔한 3점. 네. 자 아무튼 김기현 선수 3점 앞니 맞았어요 지금. 네 봐줬다고 하죠. 와 깔끔한 저거 속공수 지금 보이시죠? 네, 아 누군가요 이게? 성재준 선수죠? 네, 아, 성재준 3점 미친 듯이 넣던 돌파됐습니다 네. 지금. 네, 68. 어이구. 아, 뭐 하는 겁니까? 패스를 뭐 저렇게 하죠? 깔끔한. 아 그. 네, 아 이거. 파울을 지금 뭐? 이게 왜 파울이죠? 이따위 파울을 하죠 지금. 파울 아닐걸요? 앞에서 보는 심판이 불었으면 맞겠죠. 운영의, 저희는 운영의 묘라고 모르십니까? 아, 좀 심판이 경기 살 줄 아네요. 체인 한번 갔다 오셔야겠는데요. 네. 68대 68, 5분 42초. 정재 감독 많이 초조해 보이는데요. 승부를 즐기는 승부사의 모습이죠. 근데 저렇게 땀을 닦나요? 네, 더워요 여기가. 아이고 깔끔하게. 아, 네. 김준 선수 이 더러운 파울 지금 뭡니까? 김준 선수가 이렇게 되면 나가는 건데요. 그렇죠. 155cm 선수를 당해내지 못해. 정말 피곤한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는 셈이에요.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쉬어야 됩니다. 잘 아, 나갔어요. 김준 선수는 잘만 이게 아, 지금 뭐죠? 알겠네요. 자 이런 게 또 우리 젊은 선수들의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경험에 또 엄청난 도움. 지금 건국대 4학년들 상대로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4학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성재준 선수 4학년 아닙니까? 아, 이완대 선수 4학년. 너무 네. 1학년 때부터 잘했던 선수들이라. 그 4학년들 상대로 연대 잘하고 있습니다. 웅아. 네. 아, 풋백 득점을 그 와중에 하던. 네, 아, 그 4학년들인데 지금 이 선수들이 프로에 나가야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돼. 더 해줘야죠. 유영환 선수 1학년인데 지금 프로필 네. 다시 보시겠어요? 아, 정말로 뭐 지금 이선 여기도 4학년으로 먹고 사네요. 네, 뭐 4학년들 해줘야죠. 13.1초, 78대 77. 한우빈 역시 자유투 네,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죠. 네. 넣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자 지금 3점 차. 뭐 이때 아주 승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죠. 13.1초. 저는 뭐 연대 정말로 뭐 작전 잘 짜고 있다 생각합니다. 들어갔다가 아이고 호빈아. 자 멋지지 않습니까? 아, 이게, 자 이게 대통령의 피를 받은. 지금 한우빈 선수 배려 보셨습니까? 연장 가서 대통령. 팬들 즐기라고 지금 네, 일부러 맞추는 거죠. 넥스트 농구 대통령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맞죠. 지금 연장 네. 가서 경기력 보시면 아시겠죠. 뭐 어떻게 되는지. 80대 80. 주지훈. 또 키로 우겨넣는 농구네요 결국에. 연장. 아 지금 안 들어가네. 결국 키네요. 네, 셀프 서비스. 네, 아주 정말로 참 책임감 있는 모습 좋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지금? 당황스럽네요. 우리 선수들 이렇게 승부처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내 올해 있을 정기전을 아, 위해서. 지금 네. 보이시죠 3점. 이게 바로 배포죠. 이런 날 뭐 터져줘야죠 관두국 때도. 이런 날까지 안 터지면 어떡합니까? 수비 3점도 지금 아, 수비를 안 막으니까 넣네요. 진짜 작전이 없네 이 팀. 던지는 게 작전이네 그냥. 저 오늘 관두국 때 가서 황주상 감독님한테 안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깔끔한 2대 보셨죠? 이게 네. 교과서입니다 지금. 참. 연세대 이런 거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아까 나왔어 하이로 못 봤습니까? 아, 그거 한 개 끝이죠? 네. 자, 다, 뭐, 다 개인기 아닙니까? 개인기가 뛰어나다는 증거죠. 1대1 실력이 안 되니까. 길거리 농구 가면 네. 이런 선수 되게 많거든요. 94대 87. 또 1대1이네요. 아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대단하니까.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어주고 싶네요. 따봉. 아, KCC 네. 나가고 싶으세요? 네, KCC 좋아합니다. 네, 정말로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아마추어지만 프로를 팬, 못지않게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미 졌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점수차가 벌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하, 네. 진짜. 자유투 이럴 때 또 세기를 박아줘야 되는데 건국대 그런 게 부족해. 그러니까 마지막 6위라고 있지. 그 와중에 아, 연세대는 네. 저멤버로 4위하고 있죠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아, 답답하네요. 이런 것 좀 이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 건국대 달아나지 못하는 이런 게 승부처를 즐겨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있죠? 네, 이거 뭐 연대가 떠먹여주니까 겨우 달아나지 않습니까? 아, 떠먹여주는 거 뱉는 연세대도 네. 있는데요. 뭐.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집중력을 잃지 않는 열심히는 하네요. 네. 어이구. 네, 참 아, 깔끔하게 자비가 없어요.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끝내줘야 되는데 끝까지 우겨 넣겠다고 또 한 거 보십시오. 아, 그 와중에 또 우겨 넣는 허공 선수가 연대는 있네요. 연대 쫓아가야 되잖아요. 연대 쫓아가야 되는데 그럼 건대는 달아나야죠. 연대가 쫓아오니까 아, 그러니까 일찍이 세길 박았어야죠. 왜 연장까지 승부 끌고 가니까 피곤합니까? 피곤하게. 관중들 오랜만에 100대 101. 네, 오랜만에 건국대 연대 꺾네요. 아 요즘에 뭐 강팀들의 배려가 지나친 게 아닌가. 고려대도 져주고. 네. 근데 연대는 전반기 많이 불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요. 어쨌든. 네. 아무튼 뭐 할 말이 없는 경기네요. 최종 스코어는 107대 103. 아 정말로 졌습니다. 107점이나 내줬지만 연세대학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참 대학생들답게 아마추어답게 아주 빛나는 경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국대는 오늘 뭐 외곽이 좀 잘 들어갔어요.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아니 뭐 연대 깔맞춤까지 하고 와가지고 연대 1대1로 하는 팀한테 이겨서 뭐 기분이 썩 좋진 않네. 당연히 네, 이기는 어쩌다가 팀이어서 어쩌다가 한번 이겨준 것 같고 네, 이긴 것 같고 참 언제까지 기고만장할지 좀 지켜보십시다. 자, 연세대학교는 뭐 후반에 도약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연세대 참고로 네. 첫 경기가 경희대죠. 22점차 네. 역전패의 대주인공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경희대가 요즘 맛이 갔더라고 살짝. 그거 중에 네. 연대가 더 갔더라고요. 연세대학교 분발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일방통행의 손대범 기자 그리고 박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경기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많은 비판 여론도 저희에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의견 수렴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단비 기자도 한마디 나중에 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